저는 PMBA 오기 문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커머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학부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 삼성전자, 그리고 SAP,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SK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FTL이랑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하둡, HBase 등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더커머스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물건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 경쟁사들이 있지만 사용이 좀 불편하고 속도가 좀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만든 서비스가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AI 셀링 툴 원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최소 50배 혹은 최대 200배 정도 빠른 제품이고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더커머스의 장점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 및 뛰어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일하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보니까 회사 경영에 있어서 제가 역량이 되게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MBA를 혹시나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 찾아보다가 PMBA를 이제 지원하게 됐고, 경영을 하면서 이제 인사 업무랑 전략 쪽,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개발자이기도 하고 대기업에서만 근무하다가 대기업보다 이제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차이 또는 업무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MBA를 지원하게 됐고, 인사와 전반적인 경영자로서의 필요 역량을 키우고자 PMBA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인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에 적합한 전략 또는 인사, 마케팅 방법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수립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과 교류하고요. 창업 동문인 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도준 교수님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진 카이스트 창업 동문 모임을 통해 여러 VC들 및 기존 창업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회사 운영할 때 이제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건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원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서비스화 시키고요. 기술 개발에 매진해서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영업적인 목표로는 올해까지 3,000명의 온라인 판매 업체를 모으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더 성장시켜서 고객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피엠게임 과정은 특히나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배워갈 것이 많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문들이 우수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지식을 배우고 동기들과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솔루션을 내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과정이든 강의만 듣는다고 솔루션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PMBA 과정을 추천합니다.